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Gospodin: S kime da prispodobim ljude ovog naraštaja? Komu su nalik? Nalik su djeci što sjede na trgu, pa jedni drugima po poslovici dovikuju: Zasvira smo vam i ne zaigraste, zakuka smo i ne zaplakaste. Doista došao je Ivan Krstitelj, nije kruha jeo ni vina pio, a velite đavla ima. Došao je sin čovječi koji jede i pije, a govorite: Evo izjelice i vinopije prijatelja carenika i grešnika. Ali opravda se mudrost pred svom djecom svojo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Saragaden hongje sama yeorobun. Koliko daleko smo spremni ići u svom prosuđivanju? Uridireun kwayeon eotteon bubunkkaji uridire pandan ne hangeureul mirobuchilkkayo? Uri jasineul eotteokke pandanhago iyeoseul eotteokke pandanhago isseulkkayo? Hogeun haneunimkkajido urineun eotteokke pandanhago isseulkkayo? Oneul bogeumeseo uriga banggeum deureun geoseun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가시던 동시대 사람들에 관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 세대 사람들입니다. 이 지상 생활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장터에는 아이들의 예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장터에 앉아 서로 이해하는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피리를 불어줘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제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제대로 충고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이 세상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전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 그래서 서로 그들과 토론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막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의 영성생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즉 하느님의 뜻과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주께로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그 피조물들은 자신들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폐쇄된 사람은 자신의 그 조그마한 세상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한계 속에 있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나 구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써 그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동시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동시대, 그 세대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판단은 지금의 우리들의 세대, 우리들의 동시대인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핵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유일한 판단 기준은 이렇게 주관주의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 나입니다. 내가 척도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위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자신에게만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 즉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은 이런 각자 개인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각자 개인이 자신이 편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법도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법도 그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자기 자신의 쾌락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강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의 소셜 네트워크, 매스메디아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수단들은 각 개인을 개별주의로 만들고 또 다른 이들로부터 다른 이들과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떨어지고 자신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속에서 만족하고 쾌락 속에서 안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심 이 사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장터에 이 아이들처럼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총체성을 보지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고귀함, 권리, 그의 가치, 그것은 내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선사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고귀한 그 권리, 존엄까지도 함부로 해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칠 권리가 있는 듯이 행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주 어리석은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의 권리 무엇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안락함을 위한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개별성, 개인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욱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이기심, 개별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들을 비인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기적인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도 자신만의 느낌이 있고 희망이 있고 고귀함,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든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행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것은 우리들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깊이 들어가지만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의 규범을 가지고 하느님을 판단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빵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을 때 너희들은 마귀 들렸다고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너희들은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상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어떤 의식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너무나 처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인간의 어느 한 인텔리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텔리 안에 구겨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격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느님의 모습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느낌에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요구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넘어설 수가 없고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영원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가 하느님을
함부로 우리들의 잣대로 생각하고 그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잣대로 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십자가를 찾고 희생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느님께 맞춰야 합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떤 스탠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느님께 맞춰서 살아가야 하고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음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작은 세상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자유로운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로 형제자매들로 살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들에게 기억시키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 훨씬 더 큰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나은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들의 구원을 손에 쥐고 계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지혜를 믿읍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이 목적으로 해서 나가야 할 분이라는 것.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규범대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